저분이 하 작가님이 페이스북을 하는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느껴졌던 저 하 작가님의 장점, 단점 아닌다. 제가 말하는 건 단점 절대 아니다. 하 작가님을 응원하고 싶은 장점 하나씩만 세 분 정도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보세요. 사진 잘 찍으시대요. 아, 예. 그리고 사진 찍는데 이게 저는 이제 머리가 조금 막혀있는데 아주 사진 찍는데 보니까 희한하게 예술적으로 찍어. 그냥 찍는데 나중에 보니까 오, 저게 또 예술이 되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아, 그런 부분에 정말 대단한 거예요. 칭찬합니다. 저도 칭찬 하나 할게요. 네, 가끔 네. 가다가 페이스북에서 하 작가님 그 글 내용을 보거든요. 예. 네, 근데 정말 문장력 좋으세요. 아, 그래. 그리고 그 생각의 표현을 글로써 잘 하시더라고요. 그 점을 칭찬합니다. 오! 오! 마지막 한 번. 예. 마음에 들잖아요.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네. 내 스타일. 받아보셔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 한 번이 아니라 한 열 번을 받아서. 아~ 막, 자기를 괴롭히고 막 갔는데도 네. 내 스타일이야 그러더라고요. 진짜 안 갔다. 네, 진짜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느껴지는 게 저도 그냥 있다가 귀찮으면 그냥 무조건 좋아해 누르는 측면이 조금은 있거든요. 근데 저분은 예리해. 끝까지 있고 난 다음에 자기가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에게 좋아요 눌렀다라고 하면 저분 끝까지 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 개인 것마다 보니까. 아 근데 저기 질문 하나 있는데요. 예. 그 하작가님은 이 가지에 대해서 저 잘 씁니다. 그걸 두세 시간씩 밤에 다 읽어봐요. 아. 그러고 나서 저 교화를 누르고, 정치적인 거, 종교적인 거 절대 안 눌러요. 아. 저는 제가 읽어봤는데도 안 눌러요. 아. 그만큼 노력을 합니다. 두세 시간. 아. 하루에 소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소통이라는 게 내가 실제 소통 간에 그냥 상대방의 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다 들어줄 줄 아는 게 소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세 시간씩 꼭 서핑을 해요. 지금도 가면은 또할 겁니다. 새벽 1시에서 2시까지. 네, 저도 하는데 제 개인 거 하는데도 몇 시간 걸리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 제 친한 친구 거 들어갈 수가 없고 거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 눈에 보이면 이글쓰쓸 하지만 일일이 저기가 그거는 그 안타까워. 제가 너무 하고 그렇죠, 싶은데 안타깝죠. 그게 더 안타깝더라고요. 자, 오늘 저 하 작가님 얼굴 뵈니까 좋죠? 네! 네, 밝으시니까 좋죠? 그럼요. 네. 어쨌든 저 여러분과 제가 좀 눈물 좀 씻어줘야 되겠죠? 네. 어쨌든 장점을 자꾸 개발해가지고 저희가 칭찬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아, 이게 마지막 선물인데, 이게 선물은 제일 마지막 시간 하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천 원짜리는 아닙니다. 근데 보시면 조금 실망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제일 마지막입니다. 자,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안 하셨, 네. 괜찮아요. 앉아. 저는 사실 그 보이지 않게 이렇게 우리한테 양보를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을 사실 칭찬하고 싶어서 손 들었고요. 그분이 제가 처음에 페이스북이 뭔지 몰라서 헤맬 때 온라인에서 제 손을 잡고 여기저기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예. 아, 여기에 글 남기세요. 여기에 이벤트 신청하세요. 일로 오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신 분이 계셔서 제가 그분 덕분에 무사히 안착을 할 수가 있었어요. 네, 그분이 바로 숙비였는데. 예? 살아도 안 떨기는 원래 그래. 술 안 먹어도 취하니까. 방향에 보니까 제 활동은 다 드러나잖아요. 네. 근데 그런 활동들은 보이지 않는 활동들이 그렇지, 그렇지. 열심히 많이 맞아요. 하시는 모습을 저는 지금도 보고 있고요. 이렇게 영상들 올려놓은 것들 보면 제가 그 영상 덕분에 집에서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아, 정말 정말 감사한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싶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대표님이 커피 한잔 사달라고 하면 제가 저 카페베네에서 5,000원짜리 꼭 사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보셨대요, 이거.
꼭 사드리겠습니다. 다른 분. 예. 예. 저는 사실은 그 이 SNS 활동 자체는 잘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제 뭐 작년 연말인가 그때 이제 이게 페이스북 시작하고 뭐 이랬었는데 사실은 그 SNS 지금 굉장히 불행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지난 주에 SNS 막 많이 들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개별적으로 많이 배워야 되고요. 정말 그 이런 기회를 많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말 좀 가르쳐 주십시오. 여기에서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죠? 네. 아무 결론도 없으니까. 자, 어떤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실지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죠. 자, 우리 저 이 멤버님은 지금 SNS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합니다. 근데 사업은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SNS의 어떤 부분은 전문가이실 것이고, 뭐, 사실 괜찮아요. 전혀 괜찮습니다. 뭐 상품도 받았겠다, 뭐, 이제. 뭐 가도 돼. 아, 너무 심했나? 아유. 들어가세요. 가세요.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먼저 많이 네. 참석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참석을. 본인 해봐. 스스로가 많이 참여를 하고, 예. 예 분마시던 소셜이던 되게 많이 참여함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그룹장님들이 많이 이제 안내를 이렇게 해주시겠죠. 그러면 우리 네. 멤버님께서 어떤 그룹에 참여하실지 모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그룹을 추천해 주실 수는 있으십니까? 네, 감동 소셜 그룹. 양치는 고수도 같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선생님이라고요? 성도 이뻐요. 우리 이 멤버님은 제가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하십니까? 네, 일단은 여기 부마씨 가야 될까요? 예, 예. 그래서 방송을 오늘 가야 될까요? 그러면은, 예. 그 두, 저기, 뭐라 그러죠? 예. 부모님을 통해가지고, 예. 그 참여하면서 자연스럽게 많이 그 활용을 하고 배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제가. 네, 네. 네. 예, 제일 중요한 분. 아니, 안 중요하고요. 네. 저 술 챘어요. 넓은. 그 여기 모임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유 대표님을 한 1년 가까이 집중적으로 따라다니면서 느낀 건데요. 삶에도 마찬가지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요. 예, 현장에는 온오프 라인도 한게 없이 자기 질문을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그러면은 전혀 아닌 얘기를 해도 자기 질문과 관련된 정보가 쫙 모여들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왜 왔는지 나 뭐 하는지 밝혀놓잖아요. 그러면 다각적으로 이렇게 도와줄 게 보여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집단 지성인데 우리 이제 역사를 전 좋아하는데 화백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기 자신이 보는 나 안다는 거 한계는 요만한 거라면요. 그 외의 것은 바다같이 넓다는 거죠. 그걸 만나려면은 질문을 맛깔나게 잘하세요. 심지어 요 로또 복권 하나 걸게요. 요것만 해도요. 제가 이 모임에 온 거는 이 그 피자 한 판에서 와가지고 이게 막 벌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룹도 못 만든다고 그랬는데 그룹도 만들어주다고 그래서 사람이 없대. 또 사람 넣다 보니까 이거 오픈을 어떻게 해야 되냐 또 이거 하나 걸렸는데 그러다가 이 기적 같은 자리가 만들어지고 협업을 하게 되고 물론 이 모든 플랫폼은 이제 이영진 대통령이 이 소셜 그룹이 있거든요. 각 그룹을 다 돌아다니면 아까 안에서 얘기했는데 1년치 영업을 한 번에 다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리딩 그룹장만 따라다니면 누구든지 다 연결되거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데 우리 지금 주님 그 뭐죠 그거 포스팅 하는 거요 보면은 요약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꼭 혹시 못 찾는 거 했다면은 그걸 꼭 보고 들어오고 마지막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하면은 우리 출석부 있잖아요. 거기에 엄청난 연결망이 살아 있거든요. 꼭 들어가면요. 아마 결국도 우리나라 다 아는 사람 통할 수 있을 거예요. 나 누구 알아요? 그러는 걸 간단해요. 세 사람만 건너가면은 연결되더라는 우리 설 박사님한테요. 그룹 세 개사를 연결을 해줬어요. 저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너 얘 알지? 연결만 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그와 했던 행동들이 영향력이 그대로 가는 거죠. 누구랑 알아서 왔다는 거예요. 뭐 내가 안 따라가도 되는 거죠. 댓글로? 야, 그 되게 좋은 사람이야. 이 말 한마디면 된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저희 이 멤버님께서 지금 스태프님 말씀하셨는데 두 분 정도 해가지고 세 분 정도 우리 이 멤버님 뭔 질문을 한다 아무것도 모른다라 하면 아주 의무적으로 한 달 동안 질문하고 답변하고 도와주실 분 세 분 차원합니다. 한 분. 와, 그렇죠. 우리 손 박사님 따라야 되는데. 다 끝났습니다. 이야. 감사합니다. 악수하세요, 저. 도와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다른 거? 도와주고. 도와주려고. 예, 맞습니다. 당연히 도와야지. 아까 질문을 저한테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어차피 커뮤니티라는 거대한 그, 어떤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련의 이런 활동들이잖아요. 이게 멤버의 어떤 카페 활동이나 뭐 이런 거를 다 경험을 했지만 SNS는 이게 되게 훈련의 구조거든요. 이게 정말 일파만파 하는 원리인데 제대로만 어떤 관계식을 갖게 되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기억을 좀 폭발하는 그런 상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팬세요 그러면 비교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떤, 저도 이제 페이스북에 이렇게 그 유입하게 된 어떤 경로나 이게 동기부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기부여가 어느 순간, 우리 선생님한테 딱 오는 순간, 야, 이거 대단한 가치가 있구나, 라는 걸 느끼실 경우가 있는데, 그러기 전에는 적극적이 필요합니다. 네. 적극적으로 저한테 물어보시고, 메신저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들어오셔가지고 저한테 노크를 하세요. 그러면 스마트폰이든 뭐 연동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도와드릴 거니까 그러니까 그 계기가 필요하다. 연기부여가 필요하니까 적극적으로 하시면은 충분히 감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제가 이 모임에 참석 이렇게 하는 것도 그 지난주가 사실 처음이었잖아요. 네. 그 전에 뭐 저희 제가 이제 뵌 적은 없지만 제가 배우려고 이거 찾아왔습니다. 제가. 잘하셨습니다. 네. 설령이 이제 대표님을 제가 먼저 아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이제 참석해서 배우려고 이런 듣고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네. 지금 뭐 블로그도 하셔야 되고 사업을 어떻게 SNS 마케팅에 적용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든지 다 질문하시면 이 세 분은 저희가 다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또 추천합니다. 사실 추천합니다. 내가 한마디 할까요? 예예예 말씀하시죠. 어차피 세 분한테 질문도 하고 이런 셀프가 됐으니까 반가운 얘기고 내가 서울에 와서 14년부터 제조, 유통업, 정보산업. 미래는 무형의 상품이 성공할 것이다.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얘기한 빅데이터는 내가 20년부터 해오던. 그러니까 내가 재벌이 못된 것, 어떤 걸 20년 빨리 받고, 어떤 걸 10년 빨리 받고, 제일 얄짭게 본 것이 7년, 8년이야. 거기서 이제 재벌이 못됐다고. 그러니까 그런 조절이 이런 거에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미래는 어떤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형의 상품이 재벌이 되고 제조업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유형이 있는 건 안 되고 그런 시대도 전부 세트가 됐대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 설명할 때 빅데이터를 설명했는데 사람들이 아직 이해를 못하는데 우리나라에 돈벌이 되면 전부 정부가 쥐고 있었어요. 왜? 행정고시, 고등고시 파스한 사람들이 정부가 있는 다 잡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없어요. 일단 사무관서부터는 전부 사무관 그 검사, 판사 이거는 전부 고시 파스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퇴직하고 나와서 죽을 때까지 정부 또는 그 사람들이 다 받아 쓰는 거예요. 어떤 거는 뭐 퇴직 후에 1호금이라도 주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실제 삼성도 빚 때문에 못 견뎌요, 지금 현재. 그래, 다 살아보려고. 대기업이 됐든 뭐 어떤 은행 돈도 써보고 하는데, 결국은 숫자를 넘은 은행이 되어주면 전부 도산하게 되거든요. 현재 기업이. 그러니까 미래 상품은 무형의 상품이어야 되고, 박근혜가 설명을 잘 충분히 못하고, 기자들이 그게 뭔지도 모르는데, 지금.
나는 상표 정보를 20년을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예. 특허청에 저장되어 있는 상표는 다 브랜드를 갖고 있죠. 예. 데이터를 이제 제공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내가 어차피 그런 비즈니스 얘기가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고, 예. 기업이든 뭐든 하는데 현장에서 67년서부터 지금까지 현장맨이니까 뭐든지 물어보면 아 그건 안 되겠네 이건 잘 되겠네 그런 거는 아마 참고적으로 말해 그건 사람들은 우리도 그거 안다 그러는데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우선 세법이 참 중요하거든 기업에서는. 그거는 내가 77년부터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결산을 손수 지금까지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죠. 그럼 기업의 도산원인은 세무사를 잘못 써서 하는 게 거의 많을 거예요. 세무사를 왜? 세무사는 그냥 자기 이거 해주고 장보고 그것만 봤잖아요. 그런데 예. 그게 다인지 알아요. 사장들이. 그러니까 그 세법 관리가 실제 기업에서 고문을 쓴다면 고위직 세무사, 검사나 판사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고위직 세무사 이렇게 뭐 신고하러 가갖고 계장이나 누구 가장 어리끄리면 얼마 나 뭐 하는 사람 잡았다가 그런 사람의 조언을 얻는 게 가장 돈을 아끼는 거지. 예. 기업은 돈에서 망하고 돈에서 응하는 거거든요. 예.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참고로 우리 양선생님이 예. 제가 세 번째 회사에 갔던데 그 미주실업이라는 데를 갔었어요. 그때 90년대 중반인데 100만원짜리 강의를 했어요. 그때 100만원이시고 1억까지 했거든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늙으면은 아무것도 안 돼요. 옳은 말도 틀린 걸로 알아들어요. 사람이 그래서 일체 애군을 안 한다고 이제 70세 넘어서는 일체 애군 안 했어요.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럼 누구부터 그렇게 하냐 아들, 딸, 마누라부터 다 틀린 말로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 아들, 딸, 며느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문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틀린 말로 아들, 딸, 마누라도 틀린 걸로 이거를 이렇게 차단하는데 그 제3자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나 선배들을 보면 가면은 보내요. 그 사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벌써 그럴 걸로 보고 누가 여기 이런지 나와갖고 아들 딸 부인 얘기하겠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우리 손자들이 대학 다니고 하는데 할아버지는 열애예요. 열애. 그러니까 아들 딸 혼자도 일단은 그거를 수금이로 보는 게 아니라 그럼. 그게 애들이 나빠서 그러냐? 그전에는 할아버지 때부터 고조 할아버지 이렇게 대대로면서 농사를 그 곳 산골짜기다 지었다고 예. 너무나 잘하는 거지 할아버지가. 그렇죠. 어디는 돌멩이가 있어서 벌이고 정선님 얘기 좀 그런 것까지 다 한다고 이제. 정선님.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거지. 예. 경험으로 봐도. 근데 지금은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아이템이 나오니까 이거 할아버지 얘기는 뭐 아무 소용도 없는 거지. 이런 현실이라는 걸 서로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 아, 여러분들이 오프라인으로 사업을 하실 때에 꼭 경험적으로 참고하실 분이 저 우리 멤버님이시니까 여러분 이걸 참고를 하셔가지고 사업하실 때 꼭 필요하십니다.